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쉬운 중국어 단어로 중국어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쌍으로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 같은 경우는 동사일 때는 올라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위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 어디 위에란 뜻이 아닙니다. 위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것으로 문장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차에 타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워먼 타자. 어디 어디에 타자. 쌍. 그 다음에 차에 이래서 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바. 이래서 워먼 쌍 처바. 이러면 우리 차에 탑시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끝에 바를 넣어가지고 바로 뭘 만들어주죠? 권유. 청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我们 상처바 이래서 우리 차에 탑시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계속 하시겠습니다. 나는 건물 안에 있어. 나는 워 어디 어디에 있다. 짤. 그 다음에 건물 안. 이런 보통 건물 안 이러면 사람들은 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로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워자에 로상 이러면 나는 건물 안에 있어가 되는 겁니다. 아니, 로상 하면은 건물 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물 땅에 있는가? 건물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상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건물 밖에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자에 러시아 이러면 나는 건물 아래에 있어. 그래서 밖에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느낌 보십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럴 때 러시아 이렇게는 표현 안 합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 밖에 있으면 러시아, 건물 안에 있으면 러상 이런 식 표현을 씁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이름 적으세요. 자, 여기에, 어디, 어디에, 이러면은, 짤, 쩔,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적다, 쓰다, 뭐랍니까? 시에, 그렇죠. 이름, 너의 이름, 그래서, 니더 밍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짤, 쩔, 시에, 니더 밍즈, 이러면은, 여기에 너의 이름을 적어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빈칸이 하나 남았네요. 저기다가 쌍을 넣어보겠습니다. 짜이저 시에 쌍 니더 밍즈. 그러면요. 여기에 너의 이름을 적으세요. 저 쌍의 역할은 저기서는 결과보호입니다. 바로 시에, 바로 적다, 쓰다의 결과가 쌍하게 해라. 이 쌍이 결과보로 쓰일 때는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잉크가 들러붙게 해라. 바로 너의 이름이 들러붙게 해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쌍이 없으면은 여기에 당신 이름을 적으세요. 이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적어도 이름은 적었어요. 맞죠? 그렇지만 손가락 떼고 나면 뭐 아무것도 없겠죠? 예.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할 때는 짜이저 시에 쌍 니더 밍츠 이러면 이 속에는 잉크란 뜻도 없고 종이란 뜻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이에 너 이름이 들러붙게 해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시에의 결과가 쌍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는 너가 마음에 든다. 어떻게 만들죠? 나는 전 하니까 나는 되겠죠? 와. 마음에 들다. 사람을 봐야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칸 누굴 보죠? 네. 워 칸이러 이러면 나는 너를 봤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봤어요. 봐서 어떻게 됐습니까? 쌍했다. 바로 들러붙었다. 칸에서 그것이 들러붙었다. 그래서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첫인상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이 쌍니러 아이는 무슨 뜻이죠? 사랑하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환 쌍 해도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먼저 그 사람을 봐야겠죠. 보면서 그 사람의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면서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제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칸상리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칸상리러. 좋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시험 봅니다. 책 덮으세요. 시험 봅니다. 뭐라 그러죠? 시험을 본다. 카오시. 그렇습니다. 뒤에 하나 뭘 넣으면 좋을까요? 카오시라. 왜? 시험을 봅니다란 말은 뭡니까? 시험을 보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카오시라. 이래서 시험 봅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을 덮으세요. 어떻게 하죠? 책을 덮다. 책을 합치다. 그러면 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슈, 허, 슈 이러면 책과 책을 이렇게 합쳐도 되는 겁니다. 책 이면과 이면을 맞닥뜨리게 해라. 어떻게 하죠? 허의 결과가 합쳐져라. 그래서 쌍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考试了 허상书. 느낌 오십니까? 바로 허의 결과가 쌍이 되게 해라. 바로 이면과 이면을 맞닥뜨리게 해라. 이런 결과보의 뜻이 있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그가 건물에 올라갔니? 그는 뭐죠? 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걸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쪼우. 걷다. 그 다음에 올라가다. 쌍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였죠? 어디 어디에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다. 이러니까 쌍취. 그래서 올라가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쌍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지금 방향보호를 쓰고 있습니다. 복합방향보호를 쓰고 있어요. 복합방향보호일 때 목적어가 장소명사일 때는 이 장소명사는 두 번째 바로 라이나 취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쌍러우 취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음형이죠. 그래서 러하고 마가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타조 쌍러우 취러마. 타조 쌍로 취러마.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복합 방향 보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보호로 쓰였을 때이 장소 명사는 라이 취 앞에 와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방금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기 연습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차에 타자.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我们上车吧。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我们上车吧。좋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나는 건물 안에 있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我在楼上。 그렇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我在楼上。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여기에 이름 적으세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在这写上你的名字.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在这写上你的名字.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하죠? 我看上你了. 다시 읽겠습니다. 我看上你了. 좋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험 봅니다. 책 덮으세요. 어떻게 하죠? 考试了，合上书。한번더，考试了，合上书。좋습니다。자，마지막，그가건물에올라갔니？他走上楼去了吗？다시읽겠습니다。他走上楼去了吗？그렇죠。이렇게 6개 문장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첸.